동생 현욱 씨가 제과점에 들렸습니다. 오자마자 필요한 재료들의 수량부터 점검하는데요. 리액한 거 있잖아요. 창문이나 이런 것들 청소해주고 영수증 부분에서도 뭐 안 맞는 거 있으면 형이 확인해달라는 거 나와서 확인해주고 잔돈 바꿔놓고 테라스 청소 거의 장일 아니었는데 청가물 도매업을 하는 현욱 씨는 시간을 쪼개 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엔 형을 위해 본인의 목소리도 기증했는데요. 그 지난번에 가서 녹음했잖아요. 네. 그 녹음 얼마나 했어요? 몇 시간이요? 거의 한 11시부터 8시, 9시까지 했으니까 거의 한 8시간 정도, 9시간 정도 효도했어요. 왜냐하면 뭔가를 평소에 해주는 게 아무래도 접전선이 많이 없으니까 해줄 게 많이 없는데 이렇게라도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형한테 큰 도움이 됐으니까 뿌듯하죠. 어머니 좋아하시는 가족의 목소리 기증과 녹음은 이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. 청각장애인이 핸드폰 문자와 앱을 활용해 복원된 목소리로 상대방과 소통하려면 수혜자와 가장 비슷한 가족의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. 좋으시네요. 요거 한 번만 드시고 갈게요. 지금 약간 화난 사람 같아요. 아, 네. 네, 좀 그냥 편하게 웃음기 있게 한번 해볼게요. 네, 깜짝이야. 너 왜 여기 있어? 긴장을 풀고 다시 시작한 녹음은 그 이후로 한참이나 계속됐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녹음은 힘들었지만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. 태어날 때 소리라는 걸 못 들었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법을 몰랐어요. 그런데 이제 비록 제 목소리지만 형이 이제 그렇게 소리를 내고 소통을 하고 교감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너무 그동안 아쉬웠는데 이제 그 교감이 가능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